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HM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스턴에서 수술해서 기억력이 없어진 것을 볼 때 하버드 대학에서 그 근처죠.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에릭 크랜돌이라고 원래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하니까 기억이 삭스러졌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정신과 안 할래. 기초의학 할래 해서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에릭 칸델이라 유명한 노벨상도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역시 미국 사람들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노벨상 받고 그러더니 갑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기억을 증강시키는 그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화시키고 그런 물질들이 몇 개 있다고요. 그걸 만드는 기업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한참 전인데 아직까지 뭐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고 제 생각에 뭐냐면요. 우리 기억 중에 필요한 걸 없애고 아니 필요한 걸 간직하고 필요 없는 걸 없애야 되는데 제가 말도 안 나오네 말을 많이 했더니 근데 거꾸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정말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갖고 있는 건데 어느 걸 선택해서 간직하고 어떤 거 없애야 할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 다만 옛날 기억 때문에 너무나 자꾸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안 되겠으면은 그런데 호르몬이 트랜스미터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이 그런 거예요. 약을 써서 그런 걸 좀 컴다운 시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된 거죠. 인셉션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제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인터스텔라에서 킵손을 프로듀서로 이렇게 고용을 했었던 것처럼요. 그 이 사람은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학교에 가서 몇 개월간 정신분석학 수업을 직접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생이 조나단 놀란이라고 해서 그 동생이 각본을 다 쓰거든요. 그 동생 각본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각본을 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이제 주요한 그런 그 테마로 오는데요. 그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기억을 어떻게 이제 그 잊고 싶은 기억을 잊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서 그렇게 기억을 잊는 방법은 기억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심연 밑에 이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영화에서는 아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들이 다 죽은 상태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그 패러디해서 죽은 아내의 사회라고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제 아내를 잃은 상처에 그 의해서 이제 계속 고통을 받고 그 기억을 조작하고 그 기억을 감추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이제 그 논란의 영화 세계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호르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파킨슨병 같은 건 도파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도파약을 쓰면 떨던 사람도 안 떨리고 좋아서 퇴행성 질환 치고는 그래도 제일 난 편인데 알츠하이머는 주로 아세틸콜린이 많이 떨어져서 그 약을 주면은 잠시는 좋아져요. 이만큼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이렇게 나빠지자면은 약을 쓰면 이만큼 나빠지니까 좀 낫긴 하지만 여전히 나빠는지죠.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문제인데 좀 학자들 얘기는 이미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가물하고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뇌가 많이 망가진 다음에야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서 이제 초기에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게 50밖에 안 됐을 때부터 미리 자서 약을 쓰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 이제 그 생기는 건데 아밀로이드를 이미징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현재 들어와서 찍는데 그걸 찍으면은 깜빡깜빡한 사람 중에서 그거 없으면 그냥 알츠하이머 아니게 됐고 그게 몇 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약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많은 환자를 모아서 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미리미리 해서 또 알츠하이머 생길 만한 유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미리 잡아서 초기에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See Insid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 망가져서 머리만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식했을 때 몸하고 따로 몸을 머리에 이식한 거냐 머리를 뇌에 이식한 거냐 아규가 있죠. 그러나 다들 의사들은 몸을 이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가 그 사람인지 몸은 아무나 붙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통째로 그런 사람을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1970년대, 40년대 미국 사람들이 해서 동물을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일부 개가 잠깐 살아서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식물인간 된 이런 사람 또는 마비된 사람들이 예약을 봐서 많이 해서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제 수술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금방 은퇴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 실험이라는 게 끝까지 가다가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뭐가 안 됐으니까 도망갔겠죠. 현재 그냥 그 사람은 예약만 돼 있지 생전 수술을 안 하는데 잘하면 몸을 이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가 손상당하는 사람을 봐서 정신과 의사는 안 봅니다만은 정신과에서는 다중인격장애라고 그러죠.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 충격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있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를 말하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해서 그 영화에 쓰기엔 좋으니까 영화에는 많이 나와요. 영화에는 옛날에도 마음의 행론가 그레어 카라슨이 나오는 영화 그런 충격받은 다음에 갑자기 딴 사람이 되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요새는 더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적어서 별로 연구가 안 돼 있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바꾼다고 일단 생각할 뿐이지 뇌에 무슨 문제하고는 또는 뇌의 호르몬의 변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선생님도 쥐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쥐도 바뀌나요 성격이? 아 쥐도 사실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예, 그래서 사실 동물학자들도 왜 쥐들이 이런 개인차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저희는 이제 쥐를 모델로 해서 사람을 유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각 개인들이 보이는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쥐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이 쥐들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라온 환경, 교육, 먹는 거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당연히 틀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들 해왔거든요. 근데 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쥐 이제 사육하는 이제 뭐 큰 연구소들마다 보면 이제 대형 사육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온도에서 습도 맞춰주고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먹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뇌 기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잘 모릅니다. 예,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어떤 밖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하는 전공 중에 하나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쥐들이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다른데 스트레스는 이게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뭐 밖에서 물리적으로 탁 때렸을 때는 여기가 딱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뇌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깊은 질문인데 뇌성마비는 대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일찍 나왔거나 뭐 너무 늦게 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산모가 출혈이 있거나 아이가 거꾸로 누워있다가 나왔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뇌성마비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주로 망가지는 뇌성마비가 있거든요. 아까 그 문소리가 바로 그 연결한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를 처음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긴장 이상증을 일으키는 병은 많아요. 뇌졸중도 기저핵이 망가지면 다 올 수 있는데 뇌성마비는 어릴 때부터 망가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건데 이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으면 요새는 약도 많이 좋아서 약도 좋아지고 약으로 또는 보톡스 같은 걸 넣어서 이런 게 구부러지는 걸 좀 풀어주면 좀 낫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뇌성마비는 다 망가져요. 온몸이 다 이르기 때문에 그걸 다 보톡스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가장 난제입니다. 뇌성마비는요. 아직까지도요.
계속 연구 중인데 아직까지는 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남자도 물론 변연기에서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연기의 활성화는 우리가 이제 기능적 MRI라고 통 속에 들어가서 뭐 손을 움직여버리면 여기 활성화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어떤 엠파티라고 그럴까요? 애가 우는 소리 들리면 여자들은 변연기가 막 활성화돼요. 남자들은 별로 안 해요. 그렇게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변연기의 활성화가 있고 여성과 남성은 양쪽 뇌가 여성은 양쪽 뇌를 같이 많이 쓰고 여성은 남성은 한쪽만 쓰는 경향이 있고 양쪽 뇌를 연결해주는 그 뇌량이라는 다리가 여자가 좀 더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은 오랫동안 삶이 달라왔기 때문에 여성이 오랫동안 아이를 케어했고 예민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여성이 예민해요. 모든 감각이요. 뭐 근데 길러서 그런 게 아니라 아기도 그래. 갓난아기도 여자가 훨씬 더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을 수는 없어요. 뇌로 볼 때는.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생활이 하다 보면 똑같아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특장을 살려서 서로 도와서 서로 가서 제가 보기엔 변연계와 심피지를 둘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와줘야지. 남자가 애 봐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이해해서 차이를 그런 좋은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과장됐으나 아주 가능 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유명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사춘쯤 되는 병이 있어요. 그건 전두엽, 축두엽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병은 되게 기억력하고 이 공간감각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길 잃어버리고 공간감각은 이 두정엽이거든요. 근데 그놈은 약간 변동돼가지고 앞쪽에 전두엽이 망가지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져요. 전두엽은 우리 자아거든요. 자아, 전두엽 망가지면 순하던 사람이 막 난폭해지고 난폭하던 사람이 얌전해지고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그 치매 징조가 있는 거죠.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니까 평상시 전두엽이 억누르고 있던 다른 것이 오히려 릴리스가 됐어요.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전두엽은 경찰이에요. 우리 몸을 다 지배하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살인자들이 전두엽 기능 장애가 많은 거 아시죠? 살인자들 보면은 미국에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하면 반 이상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전두엽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발작적인 살인 같은 거를 억누르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눌러주지 못해서. 근데 오히려 미술가들은 미술 그리다가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미술 더 잘 그릴 때가 있었어요. 미술은 좀 뒤쪽이니까 보는 거니까 약간 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레포트가 돼요.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고 다르게 그린 것들이 레포트가 많이 돼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언어가 더 잘 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